내가 내 머릿속에 있는 순서는 이제 다음에 흑 뒤에 백이야. 아. 미경이 누나. 어. 백. 어. 누나. 아, 나 그럴 줄 알았어. 자, 잠깐. 미경이 누나가 부를 노래는 정말 이거 노래가 너무 어려워서 누나들이랑 어울릴 것 같은 노래들을 골라봤는데 일단 뭐 누나들이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누나가 부르면 아 이거 정말 매력 있을 것 같은데 누나 아이브라는 그룹 알아? 아이브? 걸그룹 중에 잘 모르지? 보면 알아. 아이브라는 그룹이 부른 곡 중에 굉장히 크게 히트한 곡이야. 제목이 I Am이라는 곡인데 어때? 비트가 이게 반주랑 노래랑 달라. 하여튼 막 너무 어지럽다. 그치요? 어디에 따라가야 될지 모르겠네. 와. 근데 나는 누나가 익숙해지기만 하면 이걸 너무나 멋지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가만히 있어서 부르지만 말고. 그리고 누나 이거 뮤직비디오 한번 보면서 누나가 보고 한쪽에 따라하고 싶은 게 있으면 따라해봐. 와 지금부터 이제 난간 코스다. 벌써. 아 이거 뭐야? 팝송이야. 너무 어려워. 이거 뭐야? 너무 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 그다음에 막 여섯 명이 부르는 거야. 어떻게 내가 혼자서 해요? 거기다 춤까지 하라는 거예요. 불러보니까 완전 고음에다가 절대 부담 갖지 말고 그냥 편하게 하라 그러는데 뭐가 편해요? 하루하루가 지옥이에요. 잠도 못 자고. 우리가 하려는 음악과 가장 비슷한 음악을 해온 사람이 미경이 누나예요. 미경이 누나의 트랜지션이 제일 걱정이 덜 돼요. 그 I am 그 후렴 멜로디가 옛날 누나가 부르던 고음을 아는데 미경이 누나의 베스트 컨디션일 때 낼 수 있는 음들이에요. 근데 미경이 누나가 저는 이걸 육성으로 불러줬으면 하거든요. 고음 아직 살아있나? 이거예요. 네. 분명히 그날 지영님이 우리 앞에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딱 들고 이제 유스트 되게 이제 편안하게 그 제 앞 JYP 앞에 부르면 말 이렇게 꼬이냐 벌써부터 입사하지. 지금도 긴장되는데. 가자. 오케이. 첫날이라 막 완벽하게 하시기보다 그냥 음만 맞추시고 가성을 알아.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가시죠. 가성이 이렇게 높으면 신성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신성은 이제 숨차죠. 파이팅.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빠르잖아. 빠른데. 빠르고 가사도 많고. 거의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랩이야. 가사가. 멜로디가 아니라. 와, 이거 진짜 혼자 부르기 너무 힘들다. 벌써 목이 가라앉았네. 여섯 명이 부르는 거니까 누나 혼자 부르시니까 진짜 힘든 거죠 이게. 그건 핑계야. 핑계야 이거. 우리는 그런 게 용납되지 않아. 가자. 들어보고 이제 해보니까 느끼겠더라고요. 어떻게 따라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막 춤도 막 쪼개서 하고 그래서 원래 누나가 댄스 음악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걱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뭐 해야지 어떻게 해요? 무대를 뒤집어놔야지. 아
쉽지 않은데, 그치? 쉽지 않지. 이거 노래가 너무 어려워서. 아니, 그 안무 다 뺐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 그래, 노래만 해. 자, 박미경 씨. 우와. 너무 높아. 우와. 처음 들어봐. 안무는 기대하지 말고요. 노래도 그렇고. 우와. 이게 그 후렴 반복되는 그 음이. 파, F. 아, 아예 가성으로, 아, 가성으로 치잖아. 어. 나는 그냥 한 키 내렸어. 어. 진성으로 하는데 어. 이유 같지 않은 이유 전주 있었잖아. 아~ 이거 있었잖아. 그때는 아, 그때. 20대였어. 지금 한갑이야 이제. 아니 할 수 있어. 한갑입니다. 자, 성대는 늙지 않는다 보여줘 누나. 너무 영광입니다. 아이, 갈 거야. 너무 뚫려 앞에서. 아 봐봐 포즈 나오잖아. 네. 나오잖아. 좋아 좋아. 다른 문을 열어 따라갈 필요는 없어. 난 너의 길로 나의 길로 하루하루마다 색이 달라진 느낌 밝게 빛이 나는 길을 찾아 I'm on my way. 정면에서 잡은 카메라 감독님 어디 계셔요? 왜? 왜? 어? 왜? 어머나 이거 나 따서 좀 바꾸다. 어머나? 어머나 일부러. 어머나 때문에 완전 나 엄마 이거 갔어. 어머나? 휴대폰에. 이게 원곡이 이거보다 한 키가 높은데 이걸 지금 한 키 낮춰서 육성으로 부른 거잖아요. 이야, 예. 누나가 아직까지 F를 낸다면 뭐 사실 여자 보컬로 뭐 낼 수 있는 거의 최고음이니까 누나의 고음이 중요했거든. 왜냐하면 이 중에 우리가 하려는 음악이랑 제일 비슷한 음악을 했던 게 누나거든, 사실은. 그잖아. 그 내가 알고 있는 그 고음을 아직까지 낼 수 있는지. 근데 그걸 쓸 수가 있잖아. 아, 네. 걱정을 말끔히 씻어줬어. 그냥 어, 나 돼 아직. 이거였어. 아. 어. 아, 잘했다. 진짜 너무 반대는 게 어딨어.